NC소프트, 현대 엘리베이터, 조선일보, 오뚜기, 비제프 리테일, 빙그레, 동서식품, 이디야, 퍼시스 이 중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취업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 제이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놓칠 법한 그런 기업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취업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 영상은 어떻게 보면 취린이들을 위한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하시죠. 나는 반드시 대기업을 가야 된다, 대기업만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업들을 보면 내가 중견기업을 갔어, 나는 망한 건가, 이생망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견기업들 중에서도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취준생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NC소프트, 현대 엘리베이터, 조선일보, 오뚜기, 비제프 리테일, 빙그레, 동서식품, 이디야, 퍼시스 이 중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평소에 우리의 인식은 이름만 들어보면 대부분 대기업인데,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은 모두 다 중견기업인데요. 사실 매우 유명하죠. 근데 우리가 흔히 중견기업 하면 왠지 떠오르는 생각이 그냥 대기업보다는 낮고 중소기업보다는 나은, 뭐 그런 이미지가 떠올릴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중견기업 그 자체도 이미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3년간 연평균 15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 기업을 정의하는 것인데요. 근로자 1000명의 연매출 1500억, 그 수준부터가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작은 기업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견기업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훌륭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인식 속에서 쑥쑥쑥 지나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연봉, 성장성, 안정성이라는 이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중견기업 세 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듣자마자 여기가 중견기업이었어? 대기업 아니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기업은 바로 연봉킹 중견기업입니다. 대기업 수준 못지않은 연봉의 중견기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참고로 처음 소개시켜 드릴 기업의 신입 연봉 초봉은요 4,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요즘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초봉은 높아도 인상률이 낮다면서요 하면서 한기로 흘리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럴 거라면 제가 이 기업을 선정했을까요? 아니죠. 이 회사의 평균 연봉은 2019년 기준으로 무려 8,641만 원입니다. 상승률 또한 엄청나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벌써 궁금해지지 않나요? 자, 이 회사는 바로 대한민국 게임의 자존심 NC소프트입니다. 신입사원 초봉 4,700만 원, 평균 연봉 8,641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회사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진 않지만 비개발직군 기준이 4,700만 원이고요, 개발직군의 초봉은 5,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뒤로 조금 확인해 보니까요, 신입도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당연히 초봉이 정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NC 직원 밥 잘 나온 건 더없이 유명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연봉만 높아서 NC 소프트를 소개해 드린 건 아니에요. 게임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성 때문인데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게임 시장 규모는 15조 5,750억 원 수준입니다. 2010년 7조 4천억 원 수준에서 9년 만에 두 배로 초고속 성장을 했죠. 세계 게임 시장 점유율 5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의 게임 산업은 선진국 못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게임 산업의 선두권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게임 위상은 단순히 시장 규모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2019년 기준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03억 9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조 수준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중 게임 수출액은 무려 69억 달러, 약 8조 수준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과 같은 K 콘텐츠를 포함해 게임 수출액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세계 시장에서 BTS를 좋아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K게임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장하는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시장이 열려있는 만큼 게임이라는 산업에 종사하고 근무하는 것은 시장의 가능성만큼이나 본인의 가능성 역시 열려있죠. 물론 최근 블레이드 앤 소울2가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고 확률원 아이템으로 유저들에게 폭풍 비난을 받고 있긴 하지만, NC소프트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변화를 많이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이 시대의 대한민국과 전세계 유저들의 니즈를 잘 반영한 본질적인 변화를 꾀한다면, 기존 PC 니즈로 혁명을 일으켰던 그때 그 시절처럼 다시 한번 한국과 더불어 세계를 놀래킬 게임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씨는 지금 또 채용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직군 채용 중이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안정성 넘버원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기가 중견 기업이었다고 놀라실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 회사 이름 때문에 대기업으로 알고 계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해드릴 이 기업도 엄연히 중견기업에 속해 있는데요. 바로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중견기업이라고 놀라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정주영 회장님의 아산마크의 현대 엘리베이터, 그 현대 엘리베이터가 맞습니다. 현재 현정은 회장의 현대그룹 계열사가 맞는데요. 정주영 회장 시절에 현대그룹이 각 그룹으로 찢어지면서 지금은 이렇게 현대그룹의 현대 엘리베이터가 남게 되었는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현재 중견기업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엘리베이터가 왜 안정성 넘버 중견기업으로 선정되었을까요? 단순히 이름 앞글자 현대가 붙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럼 실적일까요? 물론 2020년 기준 연매출 1조 8212억 원, 영업이익 1500억 원, 당기순이익 979억 원으로 탄탄한 실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안정성 넘버원을 꼽는 진짜 이유는 흥미로운 현대 엘리베이터의 탄탄한 실적입니다. 자, 분명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2016년부터 사드 사태, 한알령, 2017년부터는 미국 무역 분쟁, 2020년부터는 코로나 등 연이은 경제 악재가 계속 겹쳐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 엘리베이터의 실적은 5개년 동안 따뜻한 지중해 바다의 잔잔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군이나 기업들 모두 특히나 이번 2020년대에 실적이 박살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오히려 2020년 역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르지 않은 돈줄 샘을 확보한 현대 엘리베이터의 사업구조 때문인데요. 2019년 3월 27일 승강기 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승강기 안전점검이 강화되었습니다. 해외 저가의 불량 부품 사용이 근절되고 안전관리자 자격이 강화되었는데요. 국내에 설치된 73만 대의 승강기 중 15년 이상 된 노후 제품은 약 24만여 대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말은 즉 전체의 30%가 의무 안전검사 대상이거나 교체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속적인 관리, 정비가 발생될 터이니 AS의 강점이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는 AS 먹거리 자체만으로도 지속적인 현금 자산 유입을 증대시킬 수 있죠. 즉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매우 침체되었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죽어라 안다라도 이미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AS만으로도 법적 기한으로 인해 죽어라 AS만 하고 다녀도 회사는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영속성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들이 지진나서 엘리베이터가 한 방에 날아가지 않는 이상 현대 엘리베이터는 망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주제는 바로 높은 성장성의 중견기업인데요. 바로 BGF 리테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BGF 리테일은 편의점 CU의 운영사인데요. 그런데 탐탁지 않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BGF가 영위하고 있는 편의점 산업은 지금 포화가 아니냐, 편의점의 종주국인 일본보다도 많다는 것 같던데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물론 여러분들의 그 생각은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합니다. 현재 국내 편의점 산업의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26.5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16년 19조 수준에서 약 3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편의점의 점포 개수만 무려 4만 7천여 개로 매장 역시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잠깐 재미로 듣고 가는 상식으로 현재 국내 편의점 업계에서 점포가 가장 많은 브랜드는 어디일까요? 사실 어느 편의점의 매장이 제일 많나는 매년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요. 현재 편의점 매장 수는 2020년 기준으로 CU가 14,923개로 1등, GS 리테일이 14,688개로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매년마다 순위가 서로 뒤바뀌고 있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편의점 점포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편의점은 인구 대비 점포 수가 일본보다 1.6배 더 많고요. 시장은 지나가다가 10초에 한 번씩 보던 편의점을 요즘은 5초에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의점 산업의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무리한 편의점의 난립으로 인해 결국 치킨 게임으로 이어져 모두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이러한 편의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진 것 다들 알고 계시죠? 현재 유통업계에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라스트마일입니다. 라스트마일은 물류의 배송 과정 중 물류센터에서 여러분들의 집까지 가는 마지막 단계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아마존이 최근 오프라인의 점포를 개선하고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유통을 시작한 이유도 라스트마일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동네마다 하나씩 개점되어 있는 편의점이 우리나라에선 바로 그 라스트마일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인데요. 지금 CU는 그 라스트마일 섭렵을 위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CU는 CU 반값 택배라는 서비스로 편의점과 편의점 간의 물류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서 점포를 거점으로 세웠고요. 업계 최초로 24시간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며 편의점을 고객과 상품
플랫폼이 맞닿는 가장 최전선의 역할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편의점의 매장 확대는 단순한 치킨 게임이 아니라 매장 확대를 통한 고객의 접점을 더욱 세분화시키는 것으로 이런 라스트 마일의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편의점 유통업계에서는 이 라스트 마일 선두권 자리를 누가 지느냐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라스트 마일을 지배하면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사업 확장, 예를 들어서 온라인 상품의 쇼케이스, 택배, 빨래 등 온디맨드 서비스의 오프라인 창구로 활용할 수 있어서 성장 가능성이 그 어느 산업군보다 두터운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견기업이야? 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만한 기업 세 가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특징들도 한번 살펴봤죠. 근데 우리 인식 속에서 대, 중, 소 이렇게 나눠버림으로써 내가 지원하는 것들, 그 다음에 회사를 알아보는 시야를 가리지 않나,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항상 여러분들에게 성공 취업을 응원하기 위해서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가져가는 제이콥이 되도록 할게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